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지난주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 둘이 같이 왔어요. 동생은 많이 피곤하고 아침에 머리도 좀 아픈 듯 해서, 그럼 나는 병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수면 검사를 했고, 수면 검사를 했더니 중등도, 아주 중증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경증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에 있는 20대 초반 아가씨가 그 정도면 상당히 심한 거죠. 소리도 꽤 셌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할 때는 없고 양압기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양압기를 처방하는 거죠. 양압기를 20대 초반 아가씨가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적응을 못하고 저는 이걸 쓰느니 라고 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 저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보니까 자매라서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원인이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원인은 혀가 좀 크다. 그리고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겁니다. 동생에 비해서 언니의 혀가 좀 크고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그 상태가 아닌데도 무흡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나타났으니까 혀의 근력이 좀 약한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호흡 패턴을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동생은 양압기도 써보고 해서 나는 좀 더 제대로 된 제품을 써보고 싶다 해서 이런 바이오 가드를 맞추게 되었고 언니는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나는 심각성이 별로 나는 못 느끼겠어. 나는 코는 골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행 갔을 때 창피하지 않을 정도면 돼. 그래서 매너가드를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졌고 이제 잘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생은 조용히 잘 자는데요. 저는 코골이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저는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동생은 조용하고 정말 새근새근 잘 자서 야 좋겠다 그랬는데 동생이 언니를 피드백을 해준 거죠. 언니는 아직도 코를 골아.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동생은 아래턱을 4.5mm를 전진을 시켰어요. 그러면 기도가 그만큼 확보가 됐다는 거고 언니는 혀가 아래 이빨을 이렇게 밀어내다 보니까 압력이 이렇게 물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밀었는데 많이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3mm 나왔더라고요. 4.5mm, 3mm, 1.5mm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사실 1.5mm 차이는 상당히 크긴 한데 어쨌거나 3mm가 나온 언니는 효과가 부족했어요. 이 매너가드의 와이어 길이를 조정해서 턱을 좀 더 내밀어줬습니다. 1.5mm 정도 더 전진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4.5, 4.5가 됐죠. 그랬더니 이제 저도 코 안 골고 잘 자고 있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턱의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 하는 거지 장치를 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자는 동안에 혀가 늘어지고 그 늘어진 만큼 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것이 원리인데 이거를 얼마나 당길지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나고요. 또 턱의 부담, 치아의 부담도 마찬가지란 거죠. 턱을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치아에 가해진 압박, 턱에 가해진 불편감이 더 심해지죠. 정말 적정한 위치가 있거든요. 턱도 괜찮고 기도도 확보되는 위치,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게 기술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꼈는데 불편해요. 답답해요.
아, 막 힘들어요. 이러면은 못 쓰잖아요. 꼈는데, 오, 할만해요. 그 상태에서 자야 효과 잘 보고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이왕이 하는 거 한번 하면 5년, 10년을 써야 될 거 제대로 맞춰서 잘 쓰는 게 그게 바로 효율적인 합리적인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자매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